안녕하세요. 복숭아 재테크의 피치데드입니다. 세아 이리 와. 세아, 오늘 아빠가 금요일이잖아. 네. 오늘은 큐큐큐를 한 주 사는 날입니다. 피치. 네. 지금 구독자 97명, 98명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빨리 와봐. 우리 100명을 채워야 돼. 잠시만요. 구독자 여러분, 주변에 전파해서 100명을 만들어주세요. 노트북. 영웅문 글로벌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은진이 이거 보고 있나? 은진아, 친구 중에 한 명만 구독자 늘려봐라. 알겠지? 세아 이리 와봐. 세아, 아빠가 매주 금요일은 미국 주식 사는 날이잖아. 응. 이리 와봐. 아빠가 세아 사는 거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치입니다. 그래야지 세아야. 아빠가 사는 거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노안이 와서 이제 안경을 벗고 사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노후 대비를 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안이 저도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경을 벗어야 되네요. 그게 나이가 들면 세아야 안경을 벗고 봐야 되는 때가 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아니 여기 떴어요. 이리 오세요. 봐봐. 세아이가 아빠가 사는 QQQ야. QQQ. QQQ가 안 오는 거야? 자, 이번부터는 제가 QQQ의 상위 비중 10개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씩 제가 조금씩 설명해 주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QQQ만 사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세아야? 네. 어떤 것 같아? 세아 아빠가 세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미국 주식 한 주씩 사주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해외 주식 매수 주문 미국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1219원이다 오늘은 환율이.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좀 매수 주문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가로 체결이 좀 늦게 뜨네요. 핸드폰은 바로 되는데 이게 제가 노트북으로 주문 오늘? 아, 오늘 주식이 많이 올라서 트래픽이 많이 걸렸는가 봐요. 아, 주식이 많이 올라서. 지금 QQQ 상위 10개 종목이 거의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중 10위 아도베라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또는 아도비. 어도비가 좀 가깝죠. 어도비. 체결 내역 통보 236.76달러에 매수 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QQQ 10년 그래프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2010년도에 뭐 10달러를 넣었다고 하면 지금 2020년도에는 거의 50달러. 5배가 떴어요. 5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QQQ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보여드리면요, IT 섹션이 46.94%를 차지하고요, Consumer Direct Discretion이 15.45%, Consumer Staples가 5.9%, Communication 쪽이 20%, Healthcare가 7.69%, Industrial Utility가 3.08%. 이 중에서 비중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어도베인데요, 요게 QQQ에서 1.95%. 그러면 제가 QQQ를 한 100만원어치 사면 2만원은 어도비를 사는 겁니다. 어도비. 어도비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게 어제 캡처를 뜬 건데 주당 가격이 390.44달러. 400달러면 1200원씩에서 한 48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요거는 시가총액이 약 225조. 225조면 우리나라에서 시총 2위입니다. 시총 2위. 지금 삼성이 300조가 지금 넘거든요. 어제 최근 한 3일간 삼성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5만원 정도가 할 때가 시총이 한 3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보다 조금 적고 그다음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높죠. 225조. 근데 지금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금이 없어요. 아직도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015년 7월 달에가 한 80달러, 82달러 정도를 했었으니까요. 400달러라고 보면 한 5년 만에 한 5배 정도가 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믿고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언택트의 시대라서 어도비에서 소프트웨어인 프리미어 프로, 이것도 지금 어도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거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직장인들이면 다 아는 뭐 PDF 프로그램 어도비에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뭐 매출, 뭐 이익 이런 거는 저희가 안 봐도 또 영어로 된 거라서 많이 볼 수도 없어요. 복잡하잖아요. 머리 아프고. 그런 거는 세계 유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QQQ에서 자동적으로 비중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QQQ 하나만 사시면 아 이런 상위 10개 종목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세아 한마디 해야지. 안녕. 안녕.